글씨체만 보고 한국인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? 잘 써도 외국인 티가 조금은 나지 않을까?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글씨는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중국인들은 분명히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인은 또박또박 안 쓴다고? 흘겨 쓰고 말하는 것도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. 글씨 또한 이거 좀 글씨 쓴게 살짝 외국인 같은 하면서 이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왼쪽 중국인. 왼쪽 그 중국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공들여서 이렇게 쓴 티가 나요. 근데 이쪽은 특히 안녕하세요 요 부분이 이어져 써 있거든요. 오른쪽에 있는 거 맨 마지막에 이 요자를 이렇게 쓰는 거는 한국인이야. 이런 습관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뭔가 첫 번째는 딱 열심히 또박또박 이렇게 한 글자씩 쓴 거 같아. 당연히 왼쪽이 중국인이지. 왼쪽이 중국인 이거 무조건이지. 셋자에 시옷자도 이렇게 뿌리를 세운 거 보면 저 뿌리를 안 세운다고. 왼쪽 중국인이 쓴 거, 오른쪽은 한국인이 쓴 거. 맞았어. 아 맞았어. 오, 야 맞았다. 맞았다. 왼쪽 중국인, 오른쪽 한국인. 왼쪽에 맨 마지막 요자에 이거 점점 이거 중국 글씨 아니에요? 이거 왼쪽 요는 약간 좀 돼지코 같이 그렸고 한국인이 이렇게 요를 이렇게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. 그리고 느낌 물음표도 조금 이상해. 이것도 왼쪽이 중국인이지. 난 이거 오른쪽이 중국인. 아 진짜? 어. 진짜 나는 그냥 왼쪽은 악필 한국인 같고. 맞힌 거지? 맞았어요. 오! 맞았습니다. 이거 어렵다 이거. 오른쪽 중국인. 오른쪽에 입니다 할 때 비읍자가 획이 한 번도 안 끊기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. 근데 이건 좀 헷갈린다. 근데 이런 것도 좀 습관이 있어. 이렇게 날려 쓰는 거에서 오른쪽 글씨도 이렇게 는자 그리고 이렇게 굿자 이렇게 한 번에 쓰는 이런 거는 습관이 한국인들만 나올 수 있는 거다. 두 번째 이 는에 받친 니은이 한국인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한 번에. 여기 굿자도 니도 니도 니 옆에 굿자도 약간 이게 한 번에 쓰는 게 한국인은 빨리 쓰려고 하는 거잖아. 오른쪽 는은 으랑 니은이 싹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어졌죠. 이것도 자연스러운 필법을 구사해야 이제 나올 수 있는 스킬이다. 나 틀렸네? 맞았어요. 아니 맞췄지. 아 맞았다 또 맞았어. 오른쪽 중국인, 왼쪽 한국인. 이건 조금 둘 다 잘 썼는데? 왼쪽이 중국인, 오른쪽이 한국인. 아 좀 어려운데 이거? 오른쪽이 중국인 맞네. 나도 이건 약간 오른쪽이 서예할 때 중국어 이렇게 꼼꼼히 쓰는 그 느낌으로 아주 잘 따랐었는데 이거 오른쪽이 중국인이야. 오른쪽에 쓰신 분이 되게 힘이 들어갔어요. 좀 잘 써야지 하는 약간 그런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. 오른쪽 중국인, 왼쪽 한국인. 오 맞았다. 틀렸어요 저. 대박. 정답률 100%야. 또 맞았네요. 이건 쉽다. 오른쪽 한국인, 왼쪽 중국인. 나 밑에 리을이 너무 이쪽으로 가 있어.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. 왼쪽 날 밑에 리을이 좀 어색해요. 나 왼쪽이 중국인이다. 뭔가 안에서 티가 나. 안자는 하나거든. 근데 알을 쓰고 니은이웃을 살짝 왼쪽으로 맞아. 썼어. 저런 한국인 없어. 왜냐면 안은 하나야. 근데 이거 오른쪽 좀 글씨 잘 썼어. 좀 많이 잘 썼는데? 그리고 여기도 또 나와. 날에서 맞아, 한 맞아. 번에, 한 번에 이렇게 이어쓰려고. 왼쪽이 중국이 오른쪽이 한국이. 왜? 그냥 느낌, 필. 오! 틀렸어! 어? 뭐야? 틀렸어!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? 답이? 오빠 이거 한국인!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글? 이 사람도 서예한 거 아니야 그러면? 그러니까 너무 이 히읗이 장난이 아닌데? 야 그리고 이거 든자도 이렇게 이어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 소름 돋았어. 중국인이 쓴 한국어 되게 잘 쓴 것 같아.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쉽게 맞추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강했는데 딱 두 개를 비교해서 보니까 헷갈리네. 다 맞출 줄 알았는데. 그럼 이렇게 보면 글씨체만 보고는 모른다. 조금 차이가 엄청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. 중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중국 사람인 걸 아는데 글자는 진짜 모르겠는데 거의 나 정답률 반이면은 그냥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. 그래서 자신감 진짜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. 중국 분들 한국어 배우실 때 진짜. 맞아, 맞아.